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내 중심가에서 15km 거리에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스키폴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에선 매일 600대 이상의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다. 1992년 10월 4일 일요일 오후 2시 40분 한 비행기 애호가가 뉴욕에서 도착하는 이스라엘의 LR-747 화물기를 찍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기는 짐을 싣고 재급유를 한 다음 현명 LR-1862로 이스라엘의 테라비브로 갈 계획입니다. 오후 3시 LR-3 매니저 제리 플래텐버그의 지시로 화물 적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물품들도 있었지만 위험물이라 표시된 상자들도 있습니다. 제리는 화물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LR 화물기는 다양한 군용 장비를 수송하기 때문입니다. Apache helicopters, radar equipment, aircraft wings, missiles, jet engines for F-16 and F-15s. 이 무기들은 팔레스타인 민병대와 45년째 교전 중인 이스라엘군의 보급품입니다.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LR은 아랍 테러분자들의 목표가 됩니다. 7년 전에는 저격수들이 로마와 비엔나의 출국 수속 카운터에 총을 난사해 19명이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항공사는 언제 당할지 모를 공격에 늘 긴장해야 합니다. 무장 경비 요원들은 항공기와 직원들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또 모든 화물은 압력 챔버를 통과시켜 테러분자들이 설치했을지 모를 폭탄을 폭파시킵니다. 오후 5시 20분, 1862편은 보안 검색을 통과했고 승무원들도 비행 전 점검을 위해 도착했습니다. 747기는 13년차 기종이지만 최소한 5년은 더 비행할 수 있습니다. 59살의 기장 예차익 푹스도 도착했습니다. LR의 다른 기장들처럼 그 역시 이스라엘 공군 출신의 베테랑입니다. 비행시간도 25,000시간을 자랑합니다. 푹스 기장은 공군 조종사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푹스와 함께 비행하는 승무원은 항공기관사인 게달리아 소퍼와 부기장인 아론 오하드로 아직은 초보입니다. 올해 32세의 오하드는 전복기 경력이 1년도 채 안 됩니다. 1862편은 선임 관제사인 헨리엣 벤 오페넨의 지시에 따라 이륙할 겁니다. It was wonderful flying weather. You could see to the end of the world. 스키폴을 드나드는 모든 항로는 인구가 밀집된 암스테르담 지역을 통과합니다. 동쪽 13km 지점에 발마시도 그 지역에 속합니다. 시내 중심부에는 그로니벤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간호사인 말린 트루이더만과 아들 길레르모도 이 아파트 2천여 주민에 속합니다. Every day planes would come over. You got used to that after a while. 길레르모는 닷새 후 17번째 생일을 맞습니다. 팝 음악과 무술 영화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10대지만 오늘은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트루이드만의 집은 그로니벤 아파트 5층입니다. 말린과 남편 스탠리는 남미 네덜란드 식민지 수리남 이민자들입니다. 14살 난 딸 그라시엘라는 학교에서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합니다. Always laughing, always happy. A positive word for everyone. 저녁 6시 스키폴 공항 1번 활주로 푹스 기장은 747기에 프레덴 휘튼의 엔진 4개에 동력을 넣었습니다. 기장은 부기장 아론 오하드가 747기 조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조종관을 넘깁니다.
6분 후 이륙한 LR-186이편은 암스테르담 교외로 향합니다. 저녁 6시 27분 30초 전복기가 지상 6500피트로 날아오르면서 엔진은 최고 출력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테라비브까지 정상 비행만 하면 됩니다. 5시간 후면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갑자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고도가 떨어지면서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기웁니다. 노련한 조종사 푹스가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푹스는 기체를 안정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잘못하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LL-1862, Mayday, Mayday, we have an emergency. 30초 후, 기장은 간신히 비행기 안전고도를 되찾았습니다. 항공기관사 소퍼는 조작 패널을 보며 필사적으로 원인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몇 초 후, 다시 위기가 닥칩니다. 오른쪽 날개 엔진 두 개가 모두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기장에겐 최대의 악몽입니다. 푹스 기장은 빨리 스키폴로 휴양해 비상 착륙을 해야 합니다. 기장은 부기장 오하드에게 공항에서 제일 긴 활주로를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관제탑은 전복이 스키폴 휴양을 허락합니다. 화물기가 27분 활주로로 돌아오려면 드로이드만 가족이사는 발마 상공을 지나야 합니다. 비행기가 지나는 마을의 수천 명의 주민들은 잠시 후 악몽 같은 사고가 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747 화물기 LR-186이편이 심한 손상에 고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6시 30분 소방대원들은 전복기가 10분 후에 착륙할 스키폴 공항으로 긴급 출동했습니다. 747기는 정확한 고도로 암스테르담 상공을 돌아야 27분 활주로에 내릴 수 있습니다. 활주로 접근 직전에는 그로님인 아파트 단지를 지나야 합니다. 바로 트로이드만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말린과 스탠리는 근처의 친구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길레르모와 그라시엘라에게 곧 돌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저녁 6시 33분 35초 관제사인 헹크 테르프라키는 사고기를 27분 활주로로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Okay, you have around 13 miles to go to touchdown. Speed is all yours. 2분 후면 747기가 발마 인근으로 접근합니다. 말린과 스탠리는 친구의 집에 반쯤 왔습니다. 일상적인 일요일 저녁이라 주민들은 대부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습니다. It was very relaxed outside. You could hear the children playing. You could see the people on the walkways. 푹스 기장은 착륙하기 위해 기수를 위로 올렸습니다. 기체가 다시 오른쪽으로 기울자 기장은 방향타를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기체가 반응하지 않자 부기장 오하드가 스키폴에 알립니다. 긴박한 상황을 알아챈 관제사는 곧 자신의 동료인 헨리엣 벤 오페이넘과 접촉합니다. Hank summed that up to me by intercom and said he is now in deep trouble. 90초 후, 푹스는 여전히 조종관과 씨름 중이지만 상황은 악화됐고 전복의 고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발마 교외에서 몇 초 안 되는 거리입니다. 다가올 위험을 까맣게 모르는 말린과 스탠리는 친구 집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길레르모와 그라시엘라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4층 위, 그로니벤 블록 반대편 아파트에서는 31살의 앙드레 보스가
제트 엔진의 굉음을 듣게 됩니다. You can describe the noise as getting louder all the time, and eventually it starts to roar. 갑자기 기체가 90도 각도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나선형을 그리며 발마 쪽으로 추락합니다. JTEC의 굉음에 귀청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 그리는 신고를 하려고 전화기를 듭니다. 잠시 후 그의 집 바로 옆에서 악몽 같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말린과 스탠리는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10층에 사는 36살의 리누스 드한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양이가 우는 소리에 발코니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전복이가 자신의 아파트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I saw my life go by in a flash from my childhood to that moment. I thought, it's over. 저녁 6시 35분 42초 LR-186E표는 11층 아파트의 6층으로 추락합니다. 리누스는 충격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불붙은 항공유가 아파트 단지에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항공기 추락의 굉음은 몇 분 전 아이들만 남기고 온 말린과 스탠리의 아파트 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순간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집 주변에서 끔찍한 사고가 난 것일까요? 길레르모와 그라시엘라가 위험한 건 아닐까요? 화물을 가득 실은 747기 LR-186E편이 암스테르담의 한 아파트 6층으로 추락합니다. 저녁 6시 35분 47초 관제사 헨크 테르 브라케가 수신하던 전복기의 신호가 사라집니다. 관제탑에 있던 헨리엣 벤 오페이너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전복기가 추락하면서 엄청난 불과 연기가 솟아올랐기 때문입니다. 말린과 스탠리 트루이드만은 급히 집으로 향합니다. 갑자기 나무 사이로 연기 기둥이 솟는 게 보였습니다. 스탠 said to me, Marlena, it's our flat. I said, no, that's impossible. He said, Marlena, our children, our children. He was screaming. 스탠리는 주저앉았습니다. 말리는 불타는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5층까지 뛰어올라갑니다. I was only thinking, I need to find my children. I need to find my children. 집이 있던 자리엔 커다란 구멍이 뚫린 채 불길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말린의 아이들인 16살의 길레르모와 14살의 그라시엘라가 비행기 추락하는 소리를 듣고 피신했을지 모릅니다. 말린은 미친 듯이 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10층에 있던 은행원 리누스 드한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리누스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손잡이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추락의 충격으로 문이 망가진 것입니다. 추락한 비행기는 겨우 피했지만 언제 타 죽을지 모를 상황입니다. 나갈 길은 없습니다. 고양이도 10층에선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I thought this is the end. I thought if I come out, it'll be a miracle. 200m 떨어진 앙드레 보스의 아파트는 다행히 충돌은 모면했습니다. 앙드레는 구조 작업을 돕기 위해 충돌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What you see is the enormous heart of the fire. You see flames come out of every house. 앙드레는 수백 명이 다치거나 부상당한 상황이라 소방대가 오기 전에 사망자가 속출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잠기거나 일그러진 문들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불타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앙드레는 질식한 사람들부터 구하기 시작합니다. 놀란 시민들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말린 트루이드만은 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길레르모와 그라시엘라를 보았는지를 말입니다. 여전히 10층 아파트에 갇혀있던 리누스는 불길이 번져오자 실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걸 느낍니다. At that moment, it was 58 degrees Celsius already in my house. I was sweating pints. 리누스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만 자신과 고양이가 구조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던 그때 한 이웃 주민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순식간에 지옥같은 불길 속에서 탈출했습니다. 저녁 6시 40분 기체가 충돌한 지 5분도 채 안 돼 16대의 소방차가 암스테르담 전역에서 현장으로 모였습니다. 앙드레 보스 같은 용감한 시민들이 이미 많은 생존자를 구해낸 뒤였죠. 소방수들은 구조를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구급 요원들이 부상자를 치유하기 시작했고 기자들도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사고 후 50분이 지났지만 말리는 여전히 아이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현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겨우 한 시간 전에 말리는 길레르모와 그라시엘라에게 곧 돌아오겠다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젠 아이들을 찾을 희망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At that moment, I felt as if I was dead myself. I felt as if I had died inside. Why did this have to happen? Why did my children have to go? 사고 소식은 전 세계로 전파됐습니다. As many as 200 may be dead tonight after the worst air disaster ever in the Netherlands. 동이 트자 건물에 뚫린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사고로 총 11개층 31채의 아파트가 파괴됐습니다. 공식 사망자는 기장과 승무원을 비롯한 43명이었습니다. 네덜란드 항공안전위원회는 곧 8명의 조사위원을 파견했습니다. 프랜스 에하트는 조사팀의 고참이었습니다. 20년간 조종사로 근무한 경력으로 항공사고 조사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었죠.
이렇게 끔찍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You hoped it for meat? You hope it'll never happen, but then it does happen. A large plane in the middle of a residential area with many victims. 이 최악의 항공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747기는 구조 신호를 보내고 8분 동안 정상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아파트 단지로 추락했던 것일까요? 운명의 날 사고 내용을 되새기면서 심층 조사를 진행해보면 LR-1862편에 일어난 일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카메라로 찍을 수 없는 부분은 최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앙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Netgate heading 360, 360 the heading. 에하트는 스키폴 항공관제소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기록에는 부기장인 오하드가 오른쪽 날개 엔진 두 개가 꺼졌다고 보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사위원들도 엔진 두 개가 동시에 꺼졌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조사팀은 이스라엘 제트기 추락에 더 불길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From the beginning of, vanuit gegaan, we thought from the beginning LL was possibly targeted by terrorists. 악시 was getroffen. 조사위원들은 1862편이 폭탄 테러나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 추락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혹은 또 있었습니다. 전복기가 미사일에 맞았다면 추락하기 전에 어떻게 8분이나 비행할 수 있었을까요? 비행기가 테러를 당했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기술적인 비행 자료와 조종실의 대화가 기록된 전복기 엔진과 블랙박스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섭씨 1100도의 불 속에서 원형을 유지했다 해도 엄청난 잔해더미 속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The plane had been broken into so many pieces during the crash that we didn't know where to start. 다음날 아침 일찍 수색팀은 산더미 같은 잔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서가 나오려면 얼마를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기치 않은 단서가 나왔습니다. 비번이든 한 경찰관이 암스테르담 상공에 1862편을 보았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그의 진술 내용은 충격적인 단서가 되어줍니다. 조사위원들은 LR-1862편이 왜 암스테르담의 아파트촌에 떨어졌는지 밝혀줄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암스테르담의 경찰관 얀 캐스퍼스가 단서를 전해왔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던 날 저녁, 얀은 친구와 함께 구이미어 호수에서 요트를 타고 암스테르담 동쪽 10km 지점에 있었습니다. 배는 LR-1862편의 항로와 같은 방향인 스키폴 공항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27분, 식사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뻥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캐스퍼스는 갑판으로 뛰어갔습니다. 하늘을 날던 747기에서 두 개의 물체가 떨어지고 있었죠. At first I thought they were parachutes. And just as they were above the treetops, I realized that they might be airplane engines.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항공사고 조사위원 프랜스 에하트는 즉시 구이미어 호수에 잠수팀을 보내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엔진을 찾으면 사고 원인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 날개 엔진 두 개가 단순 고장을 일으킨 게 아님은 분명했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조종실에서는 엔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됩니다. 5톤이나 되는 747 엔진 두 개가 어떻게 동시에 떨어진 것일까요? 테러군자들이 지대공 미사일을 쏘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먼저 구이미의 호수에서 엔진을 인양한 다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잠수부들이 호수를 몇 시간째 뒤진 결과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대한 기체잔의 한계를 찾아낸 것입니다. 조사팀은 그 잔해가 747기 오른쪽 날개 외부 엔진임을 확인했습니다. 호수 근처 육지에서 또 결정적 단서가 발견됩니다. 날개 끝부분에서 떨어진 10m가량의 조각이었습니다. 엔진이 왜 떨어졌는지 알아낼 최초의 단서였죠. 조사팀은 잔해를 연구실로 옮겼습니다. 연구진은 엔진과 날개 파편을 면봉으로 닦아 폭발물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또 폭발 시 미세한 파편이 튄 금속 표면도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분석 결과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위원들은 폭발의 증거를 찾지 못했고 엔진이 왜 떨어졌는지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이제 사고 원인을 밝힐 유일한 기회는 사고의 단서를 쥐고 있을지 모를 747 안쪽 엔진을 찾거나 사고 현장에서 비행기의 블랙박스를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엔진을 찾는 일엔 네덜란드 해군도 동원되었습니다. 두 대의 특수 구조 선박과 음파 탐지기, 잠수부들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위원들은 걱정이 됐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The water would start corroding the parts, and because of that, we were keen to find it as soon as possible. 사고 현장에서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색팀이 747기 중요한 블랙박스를 하나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고 발생 24시간도 안 돼 암스테르담 시장이 불도저를 동원해 현장을 정리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시신을 수습하라는 여론에 밀린 행동이었습니다. 에하트와 조사팀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파편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암스테르담 쓰레기 처리장으로 말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암스테르담의 에하트의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팀원 중 한 사람이 747기의 비행기록을 찾아낸 것입니다. We were very happy. At last, we could take a step forward in our investigation. 블랙박스에는 비행기 중요한 기록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조사팀이 그렇게 원했던 사고 원인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를 개봉한 조사팀은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부의 테이프가 네 군데나 파손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2분 30초의 데이터는 해독 불가 상태였습니다. 조사팀은 레코드를 미국 워싱턴의 전문가에게 보냈습니다. 해독 확률은 적었지만 유일한 방법이었죠. 사고 11일째, 조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조사위원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호수 밑바닥에 반쯤 묻힌 엔진을 찾아낸 것입니다. 엔진은 날개에 고정하는 받침대에 붙어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흥분했지만 신중해야 했습니다. 처음 찾은 엔진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형상 박살이 나긴 했지만 미사일을 맞았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엔진에 대한 폭발물 여부도 실험해 보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위원들은 전환점에 다다랐습니다. 사고 원인에서 일단 테러 공격은 제외시켰습니다. 사실 엔진 자체 결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엔진 커버와 외피를 조사하던 중 뭔가 이상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움푹 패인 자리에 검은 페인트가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묻은 걸까요? 조사팀은 페인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안쪽 엔진이 왜 손상됐는지는 아직 밝혀야 할 과제였습니다. 엔진이 고정 받침대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날개에 고정되어 있던 자리가 분리되었을 것입니다. 조사팀은 747 엔진의 조립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엔진은 4개의 고정 장치로 날개에 부착됩니다. 장치 가운데는 퓨즈 핀이라는 14cm의 속이 빈 강철 볼트가 있습니다. 퓨즈 핀들은 최고 출력의 5톤짜리 제트 엔진을 감당할 정도로 강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선 떨어지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엔진의 기계 고장이 오거나 조류가 기는 등의 위기 상황에서는 격렬하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진동이 너무 심해지면 문제의 엔진이 2차적으로 날개를 파괴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747기에는 피해국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진동이 위험 수준까지 심해지면 퓨즈 핀들이 꺾어지면서 엔진이 기체에 피해를 주지 않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쪽 엔진에 위험이 닥친 징후는 없었습니다. 조사팀은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퓨즈 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기체가 위기를 맞은 건 아닐까요? 조사팀은 엔진을 날개에 부착하는 받침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하중에 쏠린 두 개의 중앙 고정장치의 남은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두 장치의 퓨즈핀이 모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개의 장치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퓨즈핀을 고정하는 돌기 윗부분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엔진이 호수에 떨어지면서 부러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먼저일까요? 그 부분을 검사한 금속공학자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보통 강한 충격에는 눌린 자국이 생기지 않습니다. 검사팀은 돌기가 과부하로 인해 부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부의 퓨즈핀 끝부분이 부러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강한 압박이나 비틀린 힘이 반대편을 눌러 부러지게 만든 것입니다. 퓨즈핀은 엔진 부하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면 양쪽 끝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하트는 부분적인 결함은 하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퓨즈핀의 약화입니다. 새로운 가설이었습니다. 엔진 퓨즈핀의 금속 노화가 재앙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엔진은 중앙 퓨즈핀이 모두 부러져야만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들이 이를 증명하려면 또 하나의 중앙 장치에서 떨어진 퓨즈핀을 찾아야 합니다. 코이미오 호수에서 그렇게 작은 부품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에하트의 마지막 희망은 중요 부품이 추락한 전복의 날개에 붙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에하트는 20명의 수색팀을 짜 현장 파편들이 버려진 쓰레기 처리장을 뒤지게 했습니다. 찾을 거란 기대는 없었습니다. 사라진 퓨즈핀은 겨우 14cm였고 충격으로 부러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Looking for the essential parts of the wing mounting was like looking for a needle in a haystack. 48시간이나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한 요원이 쓰레기 더미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안쪽 엔진이 붙어있던 고정 부품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퓨즈핀까지 달린 상태였습니다. 드디어 재앙의 원인을 밝힐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조사위원들은 부품이 도착하자마자 전자 현미경으로 그 조각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해답이 나왔습니다. 휴지핀 한쪽 면에 4mm 깊이의 균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균열의 형태로 보아 전형적인 금속의 노화 현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속이 빈 핀의 구멍 안 기계적 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조사위원들이 그렇게 찾던 열쇠가 여기 있었습니다. 안쪽 엔진 두 개의 중앙 퓨즈핀이 떨어진 원인은 금속의 노화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젠 또 다른 중앙 퓨즈핀 역시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비행할 때마다 안쪽 엔진 퓨즈핀의 균열이 조금씩 더 커진 것입니다. 1992년 10월 4일 균열은 극에 달했습니다. 6500피트 상공에서 엔진 출력이 최대가 되면서 퓨즈핀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깥쪽 엔진이 떨어진 이유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두 세트의 퓨즈핀이 동시에 떨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때 엔진 커버 안쪽에서 발견된 페인트 자국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자국은 바깥쪽 엔진의 팬 블레이드 스피너에 사용된 페인트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가능한 설명은 한 가지 뿐입니다. 안쪽 엔진은 비행기가 상승할 때 최대 출력에 놓입니다. 따라서 떨어질 때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쏘듯이 나갑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엔진은 뒤로 밀리면서 바깥쪽 엔진까지 날개 밖으로 쳐냈습니다. 그 충격으로 날개 끝부분도 10m나 찢어진 것입니다. 조사위원들은 마침내 1862편에서 두 개의 엔진이 떨어진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조사팀은 제조사인 보잉사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전 세계에서 747기를 운항 중인 항공사들에게 모든 퓨즈핀을 검사하고 결함이 있으면 교체할 것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사고를 겪은 발마 주민들은 또 다른 미스터리 해답을 요구했습니다. 왜 비행기가 추락했느냐는 것입니다. 747기는 엔진 두 개로도 충분히 날 수 있으니까요. 1862편이 스키폴 공항에 비상 착륙하기 전 갑자기 추락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조사위원들은 구이미어 호수에서 건진 날개 부품을 검사했습니다. 날개의 손상이 비행기의 상승력을 감소시켰을 것입니다. 엔진이 부서지면서 유압력이 떨어졌을 거라는 추정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떨어질 정도로 큰 손상을 입었는데 북스기장은 어떻게 8분이나 조종할 수 있었을까요?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추락 18일 후 조사팀에 몇 가지 희소식이 들어옵니다. 미국 측 전문가들이 손상된 비행 기록 정보를 복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마지막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줄 것입니다. 1862편이 추락한 진짜 이유를 밝혀줄 열쇠를 말입니다. 조사위원들은 LL-1862편의 한쪽 엔진이 금속의 노화로 떨어지면서 두 번째 엔진까지 쳐냈음을 알아냈습니다. 또 오른쪽 날개 끝부분이 손상되면서 제어장치마저 고장난 것입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곧바로 추락할 정도의 손상은 아니었습니다.
왜 구조 신호가 들어온 지 8분 후에 기체가 갑자기 떨어진 것일까요? 조사팀은 테스트 파일럿이자 항공 엔지니어인 하트 트라이켈라르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는 747기 비행 기록에서 수춘계의 기술적인 내용을 분석해냈습니다. 8개월간의 노력 끝에 트라이켈라르는 1862편에 일어난 놀라운 사고를 밝혀냈습니다. 처음으로 엔진 고장과 손상된 날개, 고장난 제어장치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두 개의 엔진이 떨어진 순간 전복기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엔진을 잃은 비행기는 날 수는 있지만 착륙을 시도했을 때는 추락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The crew had geen keuze. The crew didn't have a choice. They could do nothing else. They were doomed to crash. 비행 기록을 분석한 결과 LR-1862편의 조종사가 8분간 조종한 후에 추락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지상에서 수백 명이 고스란히 사상 최악의 참사를 겪게 된 이유도 말입니다. 추락 8분 전 안쪽 엔진을 날개에 고정하던 퓨즈핀이 부러지면서 비행기는 두 개의 엔진을 모두 잃게 됩니다. 날개 끝부분에 10m가 함께 손상되는 비극이 발생하면서 기류가 파열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기체 오른쪽의 상승력이 떨어지면서 747기는 오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북수기장은 기체가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두 개의 유압장치마저 잃게 됩니다. 기장은 남은 조종장치로 간신히 비행기의 수평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비행기록 분석 결과 280노트라는 최종 속도가 열쇠였습니다. 오른쪽 날개를 다시 상승시킬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속도입니다. 추락 39초 전 발마 아파트 단지에서 5km 지점입니다. 북수기장은 전복의 기술을 들어 착륙 속도를 낮추려고 노력하면서도 이 의례적인 조정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 기록에 따르면 비행 각도의 변화가 망가진 오른쪽 날개의 기류 변화를 촉진한 것입니다. 기체 오른쪽의 상승력이 더욱 떨어져 다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북수기장은 수평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비행 속도는 이미 260노트 이하로 떨어졌고 상승력도 더 떨어졌습니다. 손상된 조종장치로는 도리가 없습니다. 사고 30초 전 기체가 더 이상 상승할 수 없게 되자 338톤의 전복기는 동쪽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1862편은 2500피트 상공에서 추락합니다. 14cm짜리 부품의 미세한 결함이 43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사고 다음 날 구조대원들은 16세의 길레르모와 14세의 그라실라의 시신을 집이 있던 자리에서 몇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찾아냈습니다. 의료진은 그들이 즉사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 후 아이들의 부모인 말린과 스탠리는 암스테르담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죽은 동네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It is not makkelijk, dat geef ik ook toe. It's not easy to lose your child or your children. Maar je kan... But you can get strength from the good times you've had with them. De fijne momenten wat jij met ze hebt gehad. En de herinneringen... Memories from their birth to their death. No one can take away from me. Dat neemt niemand me af. En ik weet dat ze hier zijn. Ik voel gewoon... I know they are here. I feel their presence. A good atmosphere.
사고 현장의 아파트는 철거됐지만 기반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처에는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관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또 다른 유산을 남겼습니다. 보잉사는 퓨즈핀을 포함한 모든 747기의 날개와 엔진 결합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더욱 엄격한 비행기 정비 규칙을 적용했고 금속 노화를 탐지하는 새로운 초음파 기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키폴의 사고가 만들어낸 변화는 모든 747기를 더욱 안전한 비행기로 만든 셈입니다.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내 중심가에서 15km 거리에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스키폴 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에선 매일 600대 이상의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다. 1992년 10월 4일 일요일 오후 2시 40분 한 비행기 애호가가 뉴욕에서 도착하는 이스라엘의 LR-747 화물기를 찍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기는 짐을 싣고 재급유를 한 다음 현명 LR-1862로 이스라엘의 테라비브로 갈 계획입니다. 오후 3시, LR-3 매니저 제리 플레텐버그의 지시로 화물 적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물품들도 있었지만 위험물이라 표시된 상자들도 있습니다. 제리는 화물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LR 화물기는 다양한 군용 장비를 수송하기 때문입니다. Apache helicopters, radar equipment, aircraft wings, missiles, jet engines for F-16 and F-15s. 이 무기들은 팔레스타인 민병대와 45년째 교전 중인 이스라엘군의 보급품입니다.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LR은 아랍 테러분자들의 목표가 됩니다. 7년 전에는 저격수들이 로마와 비엔나의 출국 수속 카운터에 총을 난사해 19명이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항공사는 언제 당할지 모를 공격에 늘 긴장해야 합니다. 무장 경비 요원들은 항공기와 직원들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또 모든 화물은 압력 챔버를 통과시켜 테러분자들이 설치했을지 모를 폭탄을 폭파시킵니다. 오후 5시 20분, 1862편은 보안 검색을 통과했고 승무원들도 비행 전 점검을 위해 도착했습니다. 747기는 13년차 기종이지만 최소한 5년은 더 비행할 수 있습니다. 59살의 기장 예차익 푹스도 도착했습니다. LR의 다른 기장들처럼 그 역시 이스라엘 공군 출신의 베테랑입니다. 비행 시간도 25,000시간을 자랑합니다. 푹스 기장은 공군 조종사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푹스와 함께 비행하는 승무원은 항공기관사인 게달리아 소퍼와 부기장인 아론 오하드로 아직은 초보입니다. 올해 32세의 오하드는 전복의 경력이 1년도 채 안 됩니다. 1862편은 선임 관제사인 헨리엣 벤 오페인의 지시에 따라 이륙할 겁니다. It was wonderful flying with her. You could see to the end of the world. 스키폴을 드나드는 모든 항로는 인구가 밀집된 암스테르담 지역을 통과합니다. 동쪽 13km 지점에 발마시도 그 지역에 속합니다. 시내 중심부에는 그로니벤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간호사인 말린 트루이더만과 아들 길레르모도 이 아파트 2천여 주민에 속합니다. Every day planes would come over. You got used to that after a while. 길레르모. I thought this is the end.
I thought if I come out, it'll be a miracle. 200m 떨어진 앙드레 보스의 아파트는 다행히 충돌은 모면했습니다. 앙드레는 구조 작업을 돕기 위해 충돌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What you see is the enormous heart of the fire. You see flames come out of every house. 앙드레는 수백 명이 다치거나 부상당한 상황이라 소방대가 오기 전에 사망자가 속출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잠기거나 일그러진 문들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불타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앙드레는 질식한 사람들부터 구하기 시작합니다. 놀란 시민들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말린 트루이드만은 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길레르모와 그라시엘라를 보았는지를 말입니다. 여전히 10층 아파트에 갇혀있던 리누스는 불길이 번져오자 실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걸 느낍니다. At that moment, it was 58 degrees Celsius already in my house. I was sweating pints. 리누스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만 자신과 고양이가 구조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던 그때 한 이웃 주민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순식간에 지옥같은 불길 속에서 탈출했습니다. 저녁 6시 40분 기체가 충돌한 지 5분도 채 안 돼 16대의 소방차가 암스테르담 전역에서 현장으로 모였습니다. 앙드레 보스 같은 용감한 시민들이 이미 많은 생존자를 구해낸 뒤였죠. 소방수들은 구조를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구급 요원들이 부상자를 치료하기 시작했고 기자들도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사고 후 50분이 지났지만 말리는 여전히 아이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현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겨우 한 시간 전에 말리는 길레르모와 그라시엘라에게 곧 돌아오겠다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젠 아이들을 찾을 희망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At that moment, I felt as if I was dead myself. I felt as if I had died inside. Why did this have to happen? Why did my children have to go? News of the 사고 소식은 전 세계로 전파됐습니다. As many as 200 may be dead tonight after the worst air disaster ever in the Netherlands. 뒤집습니다. 활주로 접근 직전에는 드로님은 아파트 단지를 지나야 합니다. 바로 트루이드만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말린과 스탠리는 근처의 친구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길레르모와 그라시엘라에게 곧 돌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저녁 6시 33분 35초 관제서인 헹크 테르 브라켄은 사고기를 27분 활주로로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Okay, you have around 13 miles to go to Deutschland. Speed is all yours. 2분 후면 747기가 발마 인근으로 접근합니다. 말린과 스탠리는 친구의 집에 반쯤 왔습니다. 일상적인 일요일 저녁이라 주민들은 대부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습니다. It was very relaxed outside. You could hear the children playing. You could see the people on the walkways.
푹스 기장은 착륙하기 위해 기수를 위로 올렸습니다. 기체가 다시 오른쪽으로 기울자 기장은 방향타를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기체가 반응하지 않자 부기장 오하드가 스키폴에 알립니다. 긴박한 상황을 알아챈 관제사는 곧 자신의 동료인 헨리엣 벤 오페인원과 접촉합니다. Hank summed that up to me by intercom and said he is now in deep, deep trouble. 90초 후, 푹스는 여전히 조종관과 씨름 중이지만 상황은 악화됐고 전복의 고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발마 교회에서 몇 초 안 되는 거리입니다. 다가올 위험을 까맣게 모르는 말린과 스탠리는 친구 집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길레르모와 그라시엘라는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4층 위, 크로니벤 블록 반대편 아파트에서는 31살의 앙드레 보스가 제트 엔진의 굉음을 듣게 됩니다. You can describe the noise as getting louder all the time, and eventually it starts to roar. 갑자기 기체가 90도 각도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나선형을 그리며 발마 쪽으로 추락합니다. 재택의 굉음에 귀청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앙드레는 신고를 하려고 전화기를 듭니다. 잠시 후 그의 집 바로 옆에서 악몽 같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말린과 스탠리는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10층에 사는 36살의 리누스 드한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양이가 우는 소리에 발코니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전복이가 자신의 아파트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I saw my life go by in a flash from my childhood to that moment. I thought, it's over. 저녁 6시 35분 42초 LR-186EP는 11층 아파트의 6층으로 추락합니다. 리누스는 충격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불붙은 항공유가 아파트 단지에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항공기 추락의 굉음은 몇 분 전 아이들만 남기고 온 말린과 스탠리의 아파트 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순간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집 주변에서 끔찍한 사고가 난 것일까요? 길레르모와 그라시엘라가 위험한 건 아닐까요? 화물을 가득 실은 747기 LR-186E편이 암스테르담의 한 아파트 6층으로 추락합니다. 저녁 6시 35분 47초 관제사 헨크 테르 브라케가 수신하던 전복의 신호가 사라집니다. 관제탑에 있던 헨리엣 벤 오페이너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전복기가 추락하면서 엄청난 불과 연기가 솟아올랐기 때문입니다. 말린과 스탠리 트루이드만은 급히 집으로 향합니다. 갑자기 나무 사이로 연기 기둥이 솟는 게 보였습니다. 스탠 said to me, Marlena, it's our flat. I said, no, that's impossible. He said, Marlena, our children, our children. He was screaming. Stanley는 주저앉았습니다. 말리는 불타는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5층까지 뛰어 올라갑니다. I was only thinking, I need to find my children. I need to find my children.
집이 있던 자리엔 커다란 구멍이 뚫린 채 불길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말린의 아이들인 16살의 길레르모와 14살의 그라시엘라가 비행기 추락하는 소리를 듣고 피신했을지 모릅니다. 말린은 미친 듯이 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10층에 있던 은행원 리누스트 한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리누스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손잡이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추락의 충격으로 문이 망가진 것입니다. 추락한 비행기는 겨우 피했지만 언제 타 죽을지 모를 상황입니다. 나갈 길은 없습니다. 고양이도 10층에선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르모는 닷새 후 17번째 생기를 맞습니다. 팝 음악과 무술 영화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10대지만 오늘은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트로이드만의 집은 그로니벤 아파트 5층입니다. 말린과 남편 스탠리는 남미 네덜란드 식민지 수리남 이민자들입니다. 14살 난 딸 그라시엘라는 학교에서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합니다. Always laughing, always happy. A positive word for everyone. Positive word. 저녁 6시. 스키폴 공항 1번 활주로. 푹스 기장은 747기에 프레덴 휘튼의 엔진 4개에 동력을 넣었습니다. 기장은 부기장 아론 오하드가 747기 조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조종관을 넘깁니다. 6분 후 이륙한 LR-186기편은 암스테르담 교외로 향합니다. 저녁 6시 27분 30초. 전복기가 지상 6,500피트로 날아오르면서 엔진은 최고 출력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테라비브까지 정상 비행만 하면 됩니다. 5시간 후면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갑자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고도가 떨어지면서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기웁니다. 노련한 조종사 푹스가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푹스는 기체를 안정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잘못하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LL-1862, Mayday, Mayday, we have an emergency. 30초 후, 기장은 간신히 비행기 안전고도를 되찾았습니다. 항공기관사 소퍼는 조작 패널을 보며 필사적으로 원인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몇 초 후, 다시 위기가 닥칩니다. 오른쪽 날개 엔진 두 개가 모두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기장에겐 최대의 악몽입니다. 푹스 기장은 빨리 스키폴로 휴양해 비상 착륙을 해야 합니다. 기장은 부기장 오하드에게 공항에서 제일 긴 활주로를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관제탑은 전복이 스키폴 휴양을 허락합니다. 화물기가 27분 활주로로 돌아오려면 트로이드만 가족이사는 발마 상공을 지나야 합니다. 비행기가 지나는 마을에 수천 명의 주민들은 잠시 후 악몽 같은 사고가 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747 화물기 LR-186기편이 심한 손상에 고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LL-1862, 저녁 6시 30분.
소방대원들은 전복기가 10분 후에 착륙할 스키폴 공항으로 긴급 출동했습니다. 747기는 정확한 코드로 암스테르담 상공을 돌아야 27분 활주로에 내릴 수